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문성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오픈소스 비행제어 컴퓨터인 PX4 기반의 군집 드론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처음에 제가 개발해왔던 실내외 군집 비행 시스템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서 왜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 컴퓨터 PX4를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발표의 핵심인 항공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 컴퓨터인 PX4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중인 군집 정찰 드론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9년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앞에서 100대의 드론으로 3.1절 100주년 글씨, 태극기, 한반도 등 다양한 문양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외 군집 비행을 성공을 시켰고요. 이 군집 비행을 위해서는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제어, 그리고 1.5m 이내에 근접되어 있는 다른 드론들과의 충돌이 없이 운영하기 위한 정밀한 위치 측정, 그리고 다수 드론과의 안정적인 통신 방법이 그 핵심 기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사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저는 실내에서 군집 비행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군집 비행 기술은 미래 기술인 PAV, 즉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는 경우 서로 충돌 없이 운영하기 위해 드론들이 필요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여 주로 대부분의 연구는 시뮬레이션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을 실제 검증하기 위해 실내에서 드론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국민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에 맞춰 드론이 군무를 하고 큰 모함에서 작은 드론이 운영되는 것을 아덱스, 즉 국방산업 전시회에 전시를 하게 되었고 군집 비행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기체는 프랑스 페르사의 AR 드론이라고 하는 완구용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기존의 드론과 달리 내부 시스템이 리눅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했으며 SDK를 제공하여서 저비용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AR 드론을 활용하여 군집 비행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상용 제품을 활용하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연구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집 비행을 상용 기체인 AR 드론을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 치명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AR 드론은 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나라고 하는 센서를 활용하게 되는데 단일 드론 운영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전체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드론과 간섭 현상이 발생하여 잘못된 고도 정보로 드론들이 가까이 있으면 고도 제어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가까이 있는 드론들이 있을 때에는 각각 같은 주파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고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집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상용 제품을 활용하다 보니 내부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부 시스템이 리눅스로 되어 있어서 큰 흐름 등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 데이터가 어떻게 내부 로직에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외부에서 다른 센서로 측정한 고도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작업을 하는데 약 2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그림에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다면 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례와 같이 상용 시스템은 SDK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적인 부분을 제공하였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활용하게 되면 정상 동작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론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운 드론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기에 저는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 컴퓨터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찾은 비행제어 컴퓨터가 바로 이 PX4라고 하는 비행제어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행제어 컴퓨터인 PX4는 사실 스위스 취리히 공과 대학의 로렌즈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로렌즈 메이어는 당시 컴퓨터 영상 처리 랩의 학생이었는데 드론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때마침 유럽 마이크로 항공기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위의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이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팀 이름이 픽소크라고 하는 팀이었습니다. 로렌즈 메이어는 이 대회에 지상국 시스템인 Q그라운드 컨트롤을 개발하고 그리고 드론과 지상국 간의 통신에서 사용되는 매브링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반의 다양한 시스템, 즉 로그를 분석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사용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픈소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9년에 로렌즈 메이어와 픽소크 팀은 실내 자율비행 부분에서 픽소크 시스템을 가지고 이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드론 세계에 큰 이변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렌즈 메이어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후에 네 번의 버전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고, 픽소크의 PX, 그리고 네 번의 버전업을 통해서 4를 합쳐서 PX4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시킵니다. PX4는 기존 항공 시스템과 달리 객체 지향적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즉, 퍼블리시 서브스크립 디자인 패턴으로 내부 구조를 만들었고, 각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입력과 출력을 구분짓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다른 모듈을 건드리지 않고 각 관심 분야만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PX4는 BSD 라이선스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BSD 라이선스는 GPL 라이선스와 달리 오픈된 코드를 수정해도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체의 큰 대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개발자들이 이 PX4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3년에 미국의 가장 드론계에 가장 컸던 3D 로보틱스 사가 이거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설계 자료 또한 모두 오픈하면서 드론 쪽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때부터 PX4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오픈소스에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다양한 컨트리뷰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PX4를 활용하여 군집비행 시스템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2014년에는 리눅스 재단에서 드론 분야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을 보고 드론 코드라는 프로젝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PX4와 유사하게 하지만 더 오래되고 좀더 스테이블했던 오픈소스로 개발 중이었던 아두파일럿과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PX4 시스템을 드론 코드가 통합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오픈소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참여했던 밴더들을 보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D 로보틱스를 포함하여 인텔, 퀄컴 등 대형 밴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드론이라는 토픽 자체가 큰 인기를 끌었고 향후 시장이 매우 밝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밴더를 포함한 많은 밴더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픈소스에 지원하는 대형 밴더들이 본인의 뜻대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고, 그 결과 아두파일럿을 끌고 있던 앤드루 트리젤이라고 하는 이 메인테너가 이에 불만을 갖고 드론 코드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결국 드론 코드는 PX4 시스템만을 전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이후 2017년에는 로렌즈 메어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토리안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오토리안 회사는 안정적인 PX4 관리와 그리고 드론 통합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게 되고, 이로써 오픈소스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더넷 기능이 포함된 버전 5를 시스템의 기반으로 한 스카이노드를 개발하게 되죠. 사실 그동안의 시스템은 UART 기반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고속 통신이 어려웠는데, 버전 5로 올라오면서 이런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이로써 다양한 임무가 수행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4년부터 염원화했던 ROS와 연동 기능을 개발을 완료합니다. 당시 2014년에 로렌즈 메이어가 로드맵으로 작성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ROS에 대한 연동을 그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ROS2와의 연동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보다 큰 ROS 생태계와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임무와 관련된 부분은 ROS 기반의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ROS2와 연동 진행이 완료가 되어 분산 시스템 기반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S2 생태계와 심리스한 연결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ROS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PX4가 안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에 집중이 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PX4를 산업 표준으로 만들고자 표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PX4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반으로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시작했던 이 군집비행 기술을 비행제어 컴퓨터,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 컴퓨터인 PX4를 활용하여 빠르게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내 군집비행 기술, 볼잡는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기술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사회안전망에 군집비행 기술을 적용하는 군집정찰 드론 시스템 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군집 정찰 드론 시스템은 다수의 드론을 활용하여 단시간에 넓은 영역을 정찰하여 실종자 혹은 침입자를 수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컨트롤 타워에서 정찰 영역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역에 다수의 드론들을 자동으로 최적의 위치로 배치하고, 각 드론들을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하나의 영상으로 정합하여 단일화된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단일화된 영상에서 객체 탐지를 활용하여 실종자 혹은 침입자를 실시간으로 찾게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군집 드론을 활용한 군집 정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드론들 간의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분산 처리를 통해 지상 시스템의 처리가 집중되는 현상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 기반의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ROS2와 연동을 통해 ROS2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개발된 여러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실시간 객체 탐지 기술입니다. 실시간 객체 탐지 기술을 위해서는 드론 영상의 특성을 고려한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높은 고도에서 다수의 작은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은 최근 ECCV 비즈드론 세계 대회에서 참가하여 객체 탐지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알고리즘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임무 수행 군집 정찰 드론 시스템의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어 다양한 비행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우연과 그리고 엣드리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카리 엣드리 융합과제를 통해 엣드리에서 개발 중인 AI 반도체 기술을 항우연에서 개발 중인 군집 정찰 드론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소스 비행제 컴퓨터 PX4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비행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집 정찰 드론 시스템 기술 또한 향후 민군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활용이 가능한 가치 있는 연구를 통해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